여전히 노잼도시 압도적 1등이잖아. 오, 나 20대로 돌아가려면 죽어도 안 간다, 나는. 그런 든든한 백 제가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지난번 동영상에 이런 댓글이 왔습니다. 개꿀잼 왜 국회의원 하세요?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. 진짜로 근데 그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? 주작비인데.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우주적으로 가치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뭐 우주적으로 청년들은 우주에 홀로가 되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홀로 어려운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일거리인 것 같고 놀거리가 되게 중요하고 편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청년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? 아주 든든한 형님 한 분 있어요? 혹시 살아가면서? 그런 든든한 백 제가 할게요. 대전은 그게 되는 건가요? 확실하게! 울거리가 지금은 너무 없죠. 대전이 노잼도시 압도적 1등이잖아요. 노잼도시를 탈피한다는 게 번화가를 만들고 술집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들을 만든다는 거. 지금 동구가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. 예전에 레트로한 문화라든지 역사적인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. 도시의 변화에 자원으로 삼는 일, 도시 재생의 방향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르신들의 장보는 공간이지만 점점 더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가고 있고 지금 동구의 변화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. 혁신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.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최근에 됐고 아마 선거 직후가 될 것 같은데 여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.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 균형 발전과 그 기관도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대전이 여태까지 혁신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역차별을 받았거든요. 그 역차별도 해소하고 제가 이제 공약하고 있는 건 공공기관 20개 정도를 가져오면서 이 자리에 한 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. 공공기관들은 30% 지역 인재 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. 대전 지역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잠과 꿈을 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연관되어 있는 민간기업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민간기업들도 저희 대전에서 사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아니면 다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5년, 10년 안에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. 또 20년까지 생각을 하시고 출마를 결심하신 건가요? 아 그럼요. 저 같은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 뭐 60대 뭐 이런 분들은 10년, 20년을 볼 수가 없어요. 우리의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게 앞으로 10년, 20년, 30년의 먼 미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면서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더 넓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청년 정치인들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다.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. 저도 사실 그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, 사회 여러 환경이 주는 불확실한 위협들, 우리의 이 두려움과 우리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결국은 더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불확실한 면들이 조금은 더 확실해져야 되고 그래서 대전의료원 공약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가능을 다해서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앞으로 이제 꿈을 만들어가고 꿈들과 소망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정신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. 서른 한 서너 살 때쯤에 와 진짜 30대 좋구나. 아 20대 진짜 힘들었다. 나 20대로 돌아가려면 죽어도 안 간다 나는.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.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청년들의 삶을 그리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그 고민들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우리의 사회 제도로서 구조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국회의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